아, 리시브가 흔들렸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공격을 전개합니다. 오른쪽에서 길게 받고 나갔습니다. 강명모가 잡아냅니다. 다시 이승호가 김인규. 왼쪽으로 득점에 성공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한번 밀어넣고 이승호가 왼쪽으로 전개됩니다. 아, 이거는 받지 못하는군요. 김인균이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합니다. 1세트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김인균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국모세 선수도 국모세 선수지만 이렇게 들어가면서 김인균 선수도 경희대학교의 두 번째 복덩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잘 받아냈습니다. 강명모가 띄워주고 알렉스가 그대로 살짝 하지만 네, 명지대학교가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맞지 않아요. 양진규 왼쪽에서 김인균 성공합니다.